근데 있잖아.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사람이 돼 있잖아. 무슨 일 있냐? 아직도 말하기 싫어? 아니. 또 먹고 쇼핑도 하고. 아예 사라지려고. 어? 이제. 요즘에는 이런 가디건이 그렇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가디건을 세 개를 샀습니다. 얘기해야 돼? 기사는 이 정도면 됐다. 그 문자 내용은 뭐예요?
저번 주말에 이마트에서 쓱데이 했잖아요. 저 자취방 오는 날짜 맞춰가지고 이렇게 예약 배송을 시켰어요. 원 플러스 원 혜택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. 선크림이 다 떨어져가지고 여기 로백틴에서 세일할 때 샀습니다. 이거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제가 여기 토너를 되게 잘 써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요. 그리고 제가 쓰는 기초 제품을 궁금해하셔가지고 소개를 하자면 제가 방금 말했던 토너, 이건 약간 끈적끈적한 콧물 토너 같은 느낌? 그리고 이거는 약간 물 토너 같은 느낌이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고요. 이 닥터지 크림은 한 두세 달 전에 선물로 보내주셨던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진짜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다 쓰면은 재구매 의향 완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클루시브 크림은 이거 되게 후기가 좋잖아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었는데 이거는 그냥 무난했어요. 딱히 막 엄청 좋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냥 무난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개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이렇게 토너 하나, 크림 하나 이렇게 바릅니다. 10개가 아니구나.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27개야. 좋아하니까
정말 뜯고 싶었는데 필름이 아직 안 와가지고 오늘 드디어 뜯습니다. 저 인스타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좀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거의 뭐 갈대같이 정말 갈팡질팡 거리다가 이거를 골랐습니다. 제가 처음에는 그 사전 예약으로 아이폰 프로 파시픽 블루를 샀었어요. 그거 배송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그린이 너무 예쁜 거예요. 쌈무 그린. 그래서 또 갑자기 쌈무 그린을 시켰어요. 그 새벽이었는데 그러다가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언박싱 영상들을 다 보는데 2시간 내내 봤거든요. 그러니까 또 질리는 거예요. 결국에 화이트다. 이래서 화이트를 샀습니다. 약간 통조림 같이 각져 있는 게 어우 진짜 예쁜데요?